돈 벌기 힘들다. 내일은 그래도 주말이니까 편히 쉴 수 있겠군. 응? 아이 여보 고생했어요. 애들은 자? 아 지금 자고 있죠. 녀석들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네.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너네들이 있어서 아빠는 힘이 난다 힘이 나. 에휴 니야 이 녀석 침 흘리고 자잖아. 닦아줘야겠네. 어 덕철아 무슨 일이야? 아 친구야 오랜만이다. 그 정말 미안한데 부탁 하나 할 수 있을까? 뭔데?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많이 힘들어. 아 그래서 직원도 없고 나 혼자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수익이 없어서 가게 월세 낼 돈도 없다. 그래서 주말에 잠깐 상하차 일이라도 해야 될까봐. 아이고 그래서 주말에만 잠깐 가게를 봐달라는 건가? 그래 너 나랑 어렸을 적 치킨집 알바 많이 해봤잖아. 손님도 별로 없어서 어렵지 않을 거야. 꼭 부탁한다 내가. 아휴 뭐 그래 주말에 가게 봐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아유 정말 고맙다. 그래 나중에 꼭 이혼해 갚을 때. 아유 고마워. 여보 덕철씨가 많이 힘든가 봐요?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다 뭐다 해서 덕철이 치킨집이 손님이 뚝 끊겼잖아. 아이고 저런. 아이 그러면 같이 가요. 내가 도와줄게. 당신 치킨 튀길 줄 모르지 않나? 내가 도와줄게. 아이 그럼 너무 고맙지. 아이 우리 덕철이를 위해서 주말에 좀 고생 좀 하자. 치킨. 비둘기 치킨 여기인가 보다. 이름이 어떻게 비둘기 치킨? 아 그래도 생각보다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한데요? 깔끔한데? 주방도 깔끔한데? 어? 치킨 한번 튀겨봐. 이걸로 치킨 한 마리 튀기면 되겠다. 여기다 깨끗한 기름을 넣고 오. 치킨을 넣고 오 치킨을 튀기고 있잖아. 이야 냄새 좋은데? 아유 그럼요. 좋아 좋아 그럼 내가 홀을 볼 테니까 오늘 이제 치킨집 오픈을 해보자고. 그리고 치킨은 배달 주문이 많으니까 어렵진 않을 거야. 아유 좋아요. 신선한 치킨들도 준비돼 있고 이제 오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은 오픈이다 오픈! 몇 시간이 지나도 주문도 없고 손님도 없어요. 그러게 덕철이 이 녀석 많이 힘들었겠는데. 아휴 파리 한 마리도 없어. 손님이 와요. 뭐 손님이 온다고? 아 우리 첫 번째 손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아 손님 어서 오세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원래 치킨 먹으러 온 거 다 알아요. 니야 여기 왜 왔어?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는 팔러 온 거거든. 이상해. 엄마 아빠만 치킨 먹으려고 하고 말이야. 나 정말 서운해요. 아휴 이 녀석 진짜. 우리는 지금 장사하러 온 거라고. 그래 리아야 잘됐다. 온 김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러는데 네가 나가서 춤이라도 추고 어? 사람들 이렇게 좀 끌고 와봐. 그리고 손님 많이 끌고 오면 아빠가 치킨 한 마리 튀겨줄게. 오 정말요? 아싸구리. 그래 열심히 하고 와. 에휴 손님 이렇게 많아서야. 아이고 아이고 짜깐짜깐짜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해준 치킨 없는 이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비둘기 치킨으로 어서 오세요.
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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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사줘! 5,000원으로 어떻게 치킨을 먹어? 못 먹는다고! 형아, 치킨! 치킨 먹고 싶어, 치킨! 아까 저기서 치킨집 아저씨들이 하는 말 못 들었어? 5,000원으로는 못 먹는다고 했잖아! 하지만 치킨이 먹고 싶은데 어떡해! Hey guys! 저희 치킨집으로 오세요! 응? 아빠! 손님 데리고 왔어요! 오! 리아야 아주 잘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기 저희 동생이 너무 치킨이 먹고 싶은데 5,000원밖에 없거든요? 혹시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치킨을 5,000원어치만 달라는 거 아니야? 네. 아 그래 뭐 어렵지 않지. 해줄게. 정말요? 형 우리 치킨 먹을 수 있는 거야? 빨리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아, 아저씨 아줌마 고맙습니다. 아 그래 저쪽에 앉으렴. 네. 여보 치킨 맛있게 튀겨줘. 여기 치킨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비싼 걸로. 5,000원어치가 아니라요? 아이 그냥 공짜로 해주자. 우리 어른들은 치킨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잖아. 집에서도 먹고 나가서도 먹고. 그런데 저 애들은 먹고 싶을 때 못 먹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말이야. 여보 근데 여기 치킨집 우리 가게도 아니잖아요. 이 가게 수익도 없어서 덕철 씨가 많이 힘들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저 아이들 치킨값은 우리 돈으로 내면 되죠 뭐. 아 여기서 제일 큰 닭으로 튀겨야겠네. 역시 우리 여보 화끈하다니까. 깨끗한 기름을 써서 많이 튀겨 많이 튀겨. 다 됐다. 아, 여보 이거 갖다 줘요. 아 여보 치킨무랑 콜라까지? 아이 기왕 먹는 거 우리가 사주기로 했는데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 알았어. 자 우리 첫 번째 손님 치킨 나왔습니다. 자. 우와 맛있겠다. 저기 아저씨 이건 5,000원어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건 아줌마 아저씨가 주는 서비스란다. 그리고 돈은 받지 않을게. 맛있게 먹으렴. 하지만 5,000원이라도 받아주세요. 아니 됐어 치킨 식겠다 빨리 먹으렴. 감사합니다. 형 이거 되게 맛있다 빨리 먹어봐. 그러게 많이 먹어. 많이 맛있나 보구나. 형 진짜 맛있다 빨리 먹어. 그래. 형 사장님 치킨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아휴 괜찮단다. 나중에 치킨 먹고 싶으면은 또 이쪽으로 와. 아저씨가 또 줄게. 아 정말요? 우와 아저씨 짱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은혜와 사랑 꼭 베풀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 조심히 가렴. 가자. 응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러게. 그런데 오늘 매출은 빵원이네. 아이고 덕철이한테는 미안한걸. 아유 괜찮아요. 그래도 손님은 있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죠? 그래 그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 여기요, 손님 두 명 데리고 왔으니까 저 치킨 튀겨주세요, 빨리. 그럴까? 이게 진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리아야, 치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자, 치킨 먹자, 리아야. 자, 아빠 약속대로 치킨. 오.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여보, 가자. 오늘 한 마리도 못 팔았어. 아유. 적철 씨, 미안. 안녕하세요. 저는 익녀동에 살고 있는 18살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비둘기치킨 사장님께서 베풀어주신 잊지 못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라도 글을 남겨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몸이 편찮은 할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알바하던 돈가스 집에서 잘리게 되고 지금까지 이곳저곳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제게 치킨이 먹고 싶다며 울며 떼를 써서 오는 동생을 달려주려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때 5천원밖에 없었습니다. 무턱대고 치킨집에 찾아가 조금이라도 좋으니 제발 5천원어치라도 팔아주면 안되겠냐고 말씀드렸지만 모두 쫓겨났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치킨집만 보이면 치킨을 사달라며 조르는 동생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던 도중 치킨집 사장님은 저를 발견하시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고는 5천원을 받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치킨을 완전히 다 주셨습니다.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둘기 치킨 사장님. 오늘 일요일이니까 화이팅 하자. 여보, 치킨집을 오픈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있죠? 어? 그러게?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빨리 치킨 주세요! 돈줄 내려왔다고요! 빨리 치킨 가져와! 돈줄 내려왔으니까! 치킨은 됐습니다! 자, 여기 돈하고 집문서 놔두고 갈게요! 어? 아니,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치킨을 먹어요. 여보, 빨리 치킨 튀겨야 될 것 같아. 빨리 들어가. 아, 금방 할게요, 손님들. 아유, 이거 많이 오셨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야, 엄청 많이 오셨네. 아니, 돈줄 내려왔다고요? 아이고. 부산에서 왔어요. 빨리 치킨 가져오세요. 아, 부산에 오셨다고요? 아이, 좀 기다려주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유, 엄청 많이 오셨어. 아주 그냥. 어? 여보, 빨리 치킨. 여보, 2번 테이블. 어, 알았어. 아, 치킨 나왔습니다. 이거 밖에 계신 분이 여기다 드세요. 네. 아유, 엄청 바쁘잖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우리는 그날 5천원 형제 덕분에 수백 마리의 치킨을 팔았다. 아이, 전화 좀 받아봐요. 아이, 주말에 누가 전화하는 거야? 여보세요? 여민아,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치킨 가게가 대박이 났어. 가게 매출도 엄청 올랐고 사람들이 돈줄 내려온다고 하더라고.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여민아. 아이, 정말 다행이다. 그래, 넌 좀 돈줄 좀 놔야 돼. 정말 다행이네요, 여보.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아, 그 형제들 정말 진짜로 은혜를 갚았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